미려 씨 지금 출근하시는 거세요? 네, 저 지금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 남들은 지금 퇴근하는 시간인데? 원래 이 시간에 저희는 출근하잖아요. 저 도우미 하고 있으니까. 아, 설마. 잠깐만. 되게 섹시하게 생기셨다. 되게 잘생기셨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아, 예, 있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안 물어봤는데. 저 미려 씨! 저 혹시 노래방 도우미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친구와 여기서 같이 일하자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강남 가라오케로 갔고요. 저는 여기 있어요. 미려 씨는 왜 강남 안 가셨어요? 네가 그 술자리에서 계속 욕하고 막 바닥에 침 뱉고 이래가지고 오빠들이 기분 안 좋아진 거잖아. 나 잘 되고 있었는데 너가 판 깬 거라니까? 너 진짜 착각이야. 아,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해. 아, 진짜 같이 다니지 마야. 여기 혹시 대기실 맞나요? 네. 네. 여기서 기다리다가 손님들이 불러주시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오늘 같이 우리 가게에서 앞으로 일할 거거든? 아마 동생일 거야. 그냥 언니라고 부르면 되고. 아, 안녕하세요. 같이 잘 재밌게 일하면 되고. 오케이? 오빠, 나 짜장면 좀 시켜줘. 야, 너 출근한 지 2분 됐어. 짠, 딴 너는? 넌 뭐 먹을 거야? 난 안 먹어도. 수민. 아, 괜찮아. 괜찮아? 네. 다음? 꽃배기. 앵간치 먹어! 아갈. 안녕. 저 여기 앉아도 돼요? 아, 여기 앉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 찍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화장 제대로 안 했죠. 안녕. 네, 안녕하세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몇 살? 저 98이요. 98이면 와. 애기다, 애기. 진짜 어리다. 너무 애기야. 아, 귀엽다. 아, 근데 잠깐만. 근데 다행이긴 하다. 약간 나랑 캐릭터 남겹치네, 안 겹쳐? 어? 저 캐릭터가 겹치진 않았어, 진짜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너는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 나는 약간 새끼 있는 스타일. 네? 어? 야, 나 새끼가 있잖아. 딱 봐도 눈빛에도 새끼 있고. 너 여기 일 처음 해봐? 네, 저 처음이에요. 아, 진짜? 오, 대박! 진짜야? 아, 근데 괜찮아.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사실 내가 여기서 에이스거든. 애 있다고요? 애기는 아직 없어. 아, 결혼하셨어요? 아니. 했겠냐? 아, 근데 가만 보니까 너 약간 근데 막 귀엽긴 한데 끼 부리고 이런 거 잘 못하지. 네,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약간 그래 보여. 그러니까 아, 이거 또 알려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자들이 왔어. 약간 술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약간 이런 거 있지. 목선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이잖아. 여기 목선 있잖아. 어디? 어디? 저만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아, 너 좀 입 좀 닥쳐. 아, 그 어디? 아, 여기 있잖아. 이런 데를 아, 있어요. 네, 뭐 이런 뭐야, 식으로 뭐야. 약간 네. 뭐 이렇게 있잖아. 아, 아.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뭐 그러니까 술 먹을 때도 뭔가 술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걸 계속 어필을 하라고. 왜 웃어? 껴! 야. 장난하냐고. 웃겨? 죄송해. 야, 웃어? 근데 있잖아. 야, 웃어? 아, 하지 말라고. 야, 웃냐고. 왜 그래? 언니가 아, 하지 말라고. 야, 알려줬는데 웃잖아, 오빠.
너무 맞잖아. 성격 좀 저기 해. 아니 웃잖아. 왜 저래 진짜. 하지 마 오빠. 짜장면 언제 와? 아 진짜 짜증나. 짜장면 먹으러 갔냐? 아 이따 먹어야 할 거 아니야. 해장해야지 오늘 손님 오는데. 근데 있잖아 수야. 언니 알려줄게. 원래 이쪽 바닥에 있으면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항시 해야 돼. 원래 여자들은 막 다이어트도 평생 하고 자기 관리 하잖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래서 필라테스 오늘도 갔다 왔어. 왜냐 계속 운동을 해야지 꾸준히 몸이 이렇게 또 예뻐지고 하니까. 근데 너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되게 귀엽고 예쁘거든? 근데 밸런스가 막 그렇게 좋진 않다. 아, 맞아.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해. 너 딱 보니까 너 앉아있을 때 약간 뱃살이 좀 겹치... 그러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그럴 때 그냥 뭐 가방 큰 거 같은 거나 이런 쿠션 같은 거 있지. 그걸로 배때기 가리면 돼. 나는 괜찮아. 나는 배가 막 그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가려봐봐. 어 좋다 좋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쿠션으로 배 가리면 돼.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게 왜냐면 우리 같은 직업들 돈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온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야 너 이래서 얘기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가 마인드가 되게 안 좋네. 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번만큼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야. 아. 봐봐 관리하는 비용 진짜 많이 들어. 야 나는 진짜로 필라테스 하고 플라잉 요가도 하거든? 어? 왜 웃으세요? 나 안 할래 촬영. 아 진짜? 근데 언니 얼마나 혹시 여쭤봤는데 수익 같은 게? 내가 사실은 지금은 막 에이스긴 한데 막 수익이 막 엄청 많진 않아. 왜냐면 보통 내가 낼 때도 있거든. 네? 손님 수요?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왜냐면 이제 나는 다음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만의 그 아, 이것도 얘기해줘 처음인데. 어, 처음 얘기해줘. 아, 그러니까 영업 방법인데 나는 이제 손님이 되게 좀 잘생기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계산을 해. 왜냐면 다음에 또 오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또 와요? 안 왔지. 단 한 번도 오진 않았는데. 아직 한 번도 오진 않았는데 난 믿고 있어. 사람은 항상 믿음이 중요하다. 언젠간 올 거야. 그래. 지금 손님 두 분 오셨거든. 일단 셋 다 들어와. 오케이. 야, 긴장하지 마, 괜찮아. 얼른 갔거든. 긴장해. 오빠, 나 잠깐 일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감자탕에 소주 먹을래? 아 약속 있어? 그럼 나 잠깐 가면 안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와. 야 너 오늘 처음인데 되게 잘한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아 진짜? 네. 너 원래 근데 술 잘 마셔? 저 좋아해요. 술자리를 좀 좋아해요. 아 근데 아까 양 좀 많이 먹더라. 그렇게 많은 게 안 먹어도 돼. 그래요? 저 좀 근데 좀 오버하긴 했어요. 뭔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끊어 먹어. 재밌지. 그래? 잘 모르겠는데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원래 처음엔 그래. 아 근데 내가 아까 알려주려고 했는데 못 알려준 게 또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노래방 시간 끝날 때 있지. 그때 진짜 더 열심히 잘해야 돼. 아, 뭔지 알지? 왜냐면 그때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더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 더 잘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무조건.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너 딱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번호 달라고 하잖아? 아무나 주지 마.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의사 오빠, 변호사 오빠, 판사 오빠, 검사 오빠 엄청 많이 막 연락처를 물어봤거든?
웃지 마, 신현아. 근데 연락처 함부로 주지 마. 진짜로.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번호 같은 것도 그냥 함부로 알려주지 마. 네네네네. 아, 그리고 나 남자친구 있어. 아, 네. 야, 손님들도 오셨거든? 들어가자. 야, 긴장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야, 처음 해봤잖아. 네네. 할만하지? 네. 이모 왔어? 하나 줬잖아. 응. 다 썼어. 오빠, 이모한테 나 돈까스 좀 튀겨 달래줘. 배고파? 어. 짜는 거 혼자 먹었잖아. 짜는 거는 에피타이저. 아, 빨리 진짜로 돈까스 먹어. 이모, 돈까스 한 번만 튀겨줘요. 오빠! 왜? 왜? 아, 근데 나 그 수인하는 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냥 오늘 퇴근할래?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지? 어. 퇴근해. 아니야. 있어 보지 뭐. 돈까스 먹고 가. 오빠! 나 그냥 여기서 술 좀 먹게 술 좀 갖다 줘. 아이 씨야, 나가서 먹어! 아, 또 손님 오면 또 바로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 컨디션 안 좋으면 쉬라고. 아니, 여기서 먹다가 손님 오면 방에 들어간다고. 나 술 좀 잘라고. 기다려, 돈가스 갖다 줘. 식사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돈가스랑 소주 마실래요? 아, 같이 소주 먹어야 돼? 아, 앉아서 같이 아니... 소주랑 먹자. 아. 아, 돈까스 같이 괜찮아요,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왜요? 괜찮아요. 아, 저 밥 먹고 와가지고. 아, 그 앉아와요, 일단. 저 배가 안 고파가지고. 아, 잠깐 앉아, 어차피 나 찍어내니까 앉아보라고. 돈까스 싫어하는데. 아, 담배 너무 많이 피워. 그러니까요. 아, 이거 씻어도 안 씻기는 거 알지? 아, 냄새. 저 근데 하나 달라고 할 뻔했어요. 아, 담배 피워? 아니, 안 피는데 뭔가 되게 맛있게 피셔가지고. 야, 우리 수인도 왔잖아. 저기 뭐야, 내가 수인한테 알려줄 것도 되게 많거든?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소주 한잔 하자. 야야, 나 오늘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할 것 같아. 근데 양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 먹자. 내가 진짜 제대로 알려줄게. 내일 꼭 먹자, 진짜로.